여러분, 이발하러 왔습니다. 내일 서울 가가지고 지금 머리 너무 지금 제가 이거 머리를 제가 직접 잘라가지고 너무 일자로 됐어요. 이래가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노숙자 취급 받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 지금 오랜만에 미용실에 자르러 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3회 연면이 이제 원래 묶고 나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원래 한 2mm고 원래 2mm 원래 2mm 2mm 근데 그렇게 할까는 일단은 제가 내일 서울 간다고 머리를 이렇게 그때 혼자 잘라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숱이랑 기장을 한 5cm랑 그리고 층을 좀 냈어요. 머리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눈썹 보면 이제 즉흥적으로 디자이너님이랑 얘기해서 이거 스크래치 넣었는데 진짜 머리 이걸 입으신 게 엄청 마음에 듭니다. 진짜로 제가 원래 머리는 항상 이제 혼자 이렇게 자르는데 미용실에 와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여기 라인을 다 이쁘게 따줬어. 맞지? 여기 라인 봐봐. 이쁘게 잘 땄습니다. 땅땅 치킨이 완전히 장사를 한다 이거다. 세트 원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매콤한 거랑 매콤하면서 이제 허브 술살 달달하거든. 이렇게 딱 먹으면 조합이 잘 살아납니다. 이래서 망치고 콜라는 마트에 가서 허락받고 제로 콜라를 따로 사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 장난 아닙니까? 이게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다방 같다. 다방 바람 보면 다방 맞지? 근데 맛은 있습니다. 여기 유일하게 땅땅치킨 안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그게는 술집이었는 것 같아요. 맞지? 내일 저는 내일 서울 가는데 제가 항상 호주에서도 이랬어요. 뭔가 촬영 가고 새로운 사람 미팅을 하면은 하루 2일 전부터 좀 얼굴이 많이 정말 부었다 싶으면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탄수화물 아예 끊었어요. 뭐 건강에는 안 좋긴 한데 제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얼굴이 엄청 붓는 상태라가지고 그때는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은 그나마 이제 배의 풍부함이 좀 배부름? 이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버텨가지고 버텼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밤 지금 8시인데 탄수화물 굶었습니다. 근데 아마 치킨 이렇게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헤비할 수 있는데 이 치킨 보면 한 개는 구운 거고 한 개는 이제 튀긴 건데 튀긴 거 먹으면 살짝 그래도 저는 지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탄수화물에만 되게 민감한 거라서 지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먹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부터 준비가 돼 있다 하면 이제 그냥 원래 평식대로 평소 일반식 먹고 하면 되는데 아마 저는 그렇답니다. 탄수화물 안 먹으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제로 콜라 먹으면은 힘날 거예요. You know? 맛있게 먹어요. 네. 이제 허브 수산 치킨입니다. 허브 수산 치킨. 이거 찍어갖고. 튀김. 마늘 보이죠? 조화가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역시 치킨은 바로 나오자마자 집에서 말고 치킨집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먹어야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바삭바삭 녹습니다. 이렇게 단짠단짠 조합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단 거 묻고, 짭고 매콤한 거 묻고, 저서 이런 느낌이지. 제로 콜라.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은 매운 거 잘 먹습니까? 저는 매운 거에 생각보다 못 먹었는데 요즘 한국 와서 매운 게 좀 많이 는 것 같아요.